자, 55억 스쿼드 지금 갈 건데 주인분이 다 포메이션하고 어떤 케미로 갈 건지 정해주세요. 아, 뭐 저는 5대장만 안 하면 들어있어. 5대장 안 해만. 자, 포메이션 4114 있고 433 두 개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가시고. 자, 433을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55억 케미는 어떻게 할까요? 자, 케미 자, 스페셜 있고 55억이 뭐 대장 5카 나오겠네. 아니면 뭐 14T도 좋고, 그쵸? 지금 주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현영민 윤정아는 싸잖아요. 싼 값은, 싼 맛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좋은 선수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그쵸? 시즌 가중에 제일 싼 건데. 아, 대장 5카요? 대장 5카 죽이는데? 자, 55억 대장. 아, 이거 재밌겠다. 금카는 매물이 지금 너무 없을 거예요. 지금 10카 도전하느라고 전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아마 금카는 선수 구하기 힘들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뽀레나게. 자, 이분 성적 한번 볼게요. 자, 아, 금카 팔고 왔어요? 아, 이미 팔고 오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통상 기록 보시면, 실점이 많네. 자, 게임을 보시면 왼쪽을 보세요. 자, 실점이 많죠. 게임당 한 골 꼭 먹네. 그쵸? 포메이션은 뭐였는지 봅시다. 포메이션은 모르겠네. 아, 이 포메이션 쓰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포메이션 또 약간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 느낌에. 자, 제가 수비되고 수비되는 포메이션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보나? 자, 자동화까지는 볼게요. 자동화 잘 돼 있네. 잘하셨네. 이 정도면 문제 없겠네요. 자, 선수만 잘 짜면 이번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자, 골키퍼는 뭐 개인적으로 골키퍼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원래 반데사르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분은 지금 손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수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꼭 은카를 가야 돼. 아, 은카 가니까 안 되겠다. 죄송해요. 자, 은카니까 안 되겠다. 자, 깜빡했네. 그러면 반데사르 은카 갑시다. 반데사르 은카. 08이 반데사르만 대장이죠? 이건 결정. 자, 08이 밖에 없어 답이, 그쵸? 1억 밖에 안하네. 싸네. 자, 오버롤 볼까요? 자, 오버롤 여기다가 4캠이 먹으니까 90 나오네요. 90. 자, 좋네. 좋아. 1억 1100. 자, 55억. 자, 그 다음에 자, 수비수는 자, 보아탱은 하나 씁시다. 보아탱. 이 팀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뭐 돈이 많이 남겠어. 돈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질이죠. 자, 보아탱 보시면 자, 케미 먹으니까 속력 88. 아, 미쳤네. 미쳤어. 자, 대인수비 92. 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민첩도 잘 나오고. 자, 그리고 후보까지 빵빵히 갑시다. 4억 생각하고 가야 되겠네. 여러분 또 센터백 추천 좀 해주세요. 자, 한 명은 내가 정했으니까 한 명은 여러분이 추천 바랍니다. 아, 보아탱 좋고 훈멜스는 좋은데. 자, 훈멜스도 한번 볼게요. 훈멜스. 자, 훈멜스는 자, 캠벨은 대장 아니고요. 자, 훈멜스는 공격 참여도가 높아서 이분한테는 추천 안 할게요. 자, 이게 높이죠? 추천. 그래, 비디치 좋고. 아, 비디치 좋다. 스켈림 좋고요. 자, 비디치. 자, 캠벨은 대장 아니고 비디치 괜찮고 보누치도 괜찮고. 자, 비디치 좋네요. 자, 비디치 좋고 보누치도 볼까?
보누치 좀 싸네.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 비디치 보누치. 메르테도 좀 이따 볼게요. 잠깐만요. 민첩은 보누치가 좋고 속력은 비슷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대인수비 차이가 좀 나네. 아 이거 애매하네. 자, 또 누구? 퍼디는 저기 저기 생제니까 약간 추천하기 좀 뭐하고. 메르테 좋네. 메르테도 좋네. 메르테.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보는 거 히든 좋은 애로 갈게요. 자, 보누치 히든 봅시다. 다 있네. 자 저는 보누치로 가고요. 자 키에리는 약간 조금 그렇고 좀 보누치로 가고, 왜냐면은 돈을 좀 아끼려고. 자, 밑에서 돈을 조금 아끼고 위에서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자 보누치 갔다가 돈 남으면 비디치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14티 보누치 2억 3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결정돼 있어. 오른쪽은요 보시가가 갑오브 갑이야. 자 6억? 얘는 이 정도 줄만한 값어치 있는 선수입니다. 보시가보다 여기는 좋은 선수가 없어. 좀 비싸긴 한데 보누치에서 가격을 많이 아꼈으니까 7억 생각해야겠네. 보시가 미만찹. 종골맨이 너무 적나라하신데. 보시가 미만찹. 자 그다음 왼쪽은 누구 갈거야? 왼쪽 추천해주세요. 혹시 우리 주인분 뭐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주비날님. 자 에브라는 공격체험도 높고. 아 로호 로호가 무난해. 왼발 로호. 자 로호 갈게요. 로호가 싸면서 무난해. 얀센은 생제. 자 로우가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게 왼발이니까. 자, 이쪽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오른발 왼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도 많고, 저도 그렇게 오른발 나도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왼발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여기서 왼발로 CM한테 패스를 많이 가는데 오른발로 주면 잘리거든.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공의 진행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왼발을 추천하기 때문에 로우만한 선수가 없어. 로우 갈게요. 1억 8,400. 자, 그 다음에 CDM 누구 갈까요? 원래 여기는 비에이라 은카를 가야 되는데, 데롯이 좋고요. 비에이라 은카는, 말이 안 되겠죠. 그쵸? 20억이야, 20억. 저건 말이 안 되고. 비에이라는 말이 안 되고. 자, 이 자리는 뭐, 마티치, 그리고 데롯이, 그 다음에 에시앙은 키가 작으니까 약간 빼고, 포그바는 포그바는 여기다가 갈게요. 포그바는 여기가 갑이고요. 에시앙은 키 작아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비추. 루이스도 괜찮지. 루이스. 근데 루이스 대장이 별로 없을걸요. 미켈도 대장 아니잖아. 미켈 대장 없고요. 자 이럴 때 컨닝 페이퍼를 꺼냅시다. 자, 컨닝 페이퍼를 꺼낼게요. 부스케츠 있구나. 부스케츠 캐디라. 그쵸? 부스케츠 캐디라 있네. 오케이. 자, 컨닝페이퍼. 자, 내가 짠 거니까 뭐. 그쵸? 얘 한번 볼게요. 부스케츠. 속력 좋고. 이 자리는요, 또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게 민첩 좋을수록 좋아. 민첩. 민첩 좋을수록 좋습니다. 가속이랑 민첩 좋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마티치도 볼까? 마티치 싸네. 의외로 마티치 싸네. 민첩이 조금 아쉽고. 아이 고민되네. 둘 다 좋은 선수라. 그쵸? 마티치 빨라. 민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케미 먹으니까 나쁘지 않죠. 73까지 올라오고 스태미너 99인데? 자 스태미너 99인데 뭐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마스테라노? 마스테라노까지만 보고. 1억 스쿼드 오늘은 안 받을게요. 원래 받아. 매일매일 1억 스쿼드 합니다. 마스테라노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고.
나쁘진 않네. 근데 오카가 75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심하다. 자, 12억 스쿼드 감사. 야, 스쿼드 계속 들어오네. 자, 그럼 저는 마스테라노 갈, 마테치 갈게, 마테치. 자, 마테치 가고, 데로시도 한번 보고 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죠, 데로시. 아, 오카가 없네. 얘가 지리, 얘가 지리거든요. 여러분, 데로시를 잘 모르시는데, 얘가 지리입니다. 얘가 또 뭐가 지리냐? 자, 히든이 죽여, 히든이. 자, 패스 좋고, 오사 짝발이고, 공중에 지배자 있고, 키 작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팀은 마티치로 갈게요. 14티 마티치 4억 6,300. 아유, 감사합니다, 사쿠라님. 제가 좀 좋은 선수는 많이 알아요. 비싼 선수는 모르는데, 싸고 좋은 선수는 많이 알아. 제가 왜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선수 검색을 좋아해. 그래서 여기 가서요, 맨날 하는 일이 싸고 좋은 수 없나. 히든 막 넣고, 능력치 넣고 막 맨날 검색해.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선수 조금 많이 알아요. 조금 저기서 보면 이런 선수가 있네. 그래서 제일 좋은 선수가 뭐냐면요, 원래는 아마오리가 엄청나게 좋은 선수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아마오리가, 예, 근데 써보면 안 좋아. 아마오리가 좋은 선수인데 지금 노품에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경기, 강력한 힐인. 자, 요거 네 가지 힐을 가진 선수는요, 피파 온라인 3에 얘밖에 없어. 피파 온라인 3에 얘가 유일합니다. 얘가 유일한데, 제가 써봤거든요, 오카? 별로야. 별로야. 움직임 별로고, 금카 정도는 써보면 모르겠는데, 오카야.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이론상으로는 얘가 진짜 갑 오브 갑이야. 이 선수가 얘밖에 없어, 진짜. 자, 감사합니다, 요비니님. 어쨌든 지금 50억, 대장 오카 가고 있고, 자, 포그바 갈게요. 돈이 많이 남아서 포그바. 그쵸. 토티 좋죠. 토티도 제가 맨날 추천하는 선수잖아, 토티. 자, 아마 그 피구 아자르 토티는 나만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없을 거야. 써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포그바 갈게요. 양주신님 없어요. 양주신님 지금 안 계시고. 아, 포그바 너무 비싸다. 10억? 10억은 저건 무리고. 이거 갈까요, 이거? 민첩 죽이네. 자, 로품. 통곡의 벽 있죠. 이 자리에 추천하는 선수들은, 안 되겠다. 자, 14티 포그바 안 갈게. 자, 포그바 안 가는 이유는요, 공격 참여도가, 발이 5-3 짝발이잖아. 자, 발이 5-3 짝발이라서, 이 자리는, 오른쪽, 왼쪽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4티 포그바를 가야 되는데, 14티 포그바는 너무 비싸니까, 10억이니까, 포그바 말고 다른 애 갈게요. 아니에요. 포그바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야투 볼게요, 야투. 야투래, 죄송합니다. 자, 야야투래. 아자르 완전 좋죠. 아자르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아자르. 자, 아자르 여러분이.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실수가 많네. 자, 아자르 보통 3카는 쓴다고 봤을 때. 2카로 봅시다. 2카로. 속력 82, 스태미나 85. 자, 패스 좋고. 자, 시야 81. 중요한 거는 히든이 좋다는 겁니다, 히든. 자, 로우 월카 좋고요. 자,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경기, 플레이메이커 있고, 공격차는 높음, 택배 크로스까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사 짝발이라는 거. 지금 화려한 경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하늘만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배 크로스까지 있고, 이런 선수가 이번 엔진에 딱 두 명. 아자르랑 대장 중에, 아자르랑 피구밖에 없어요. 아자르 피구 꼭 쓰시길 바랍니다. 크로스 좋아요. 크로스 한번 볼까? 크로스 너무 느려서 제가 싫어요. 크로스 너무 느려. 요건 좀 빠르네. 오카 쓰니까. 이건 의외로 좀 괜찮은데. 대인수비 61. 플레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저 구엔진에서 안 중요했어. 이번 엔진도 중요하고요. 얘 땡기네. 자, 약간 괜찮, 은근 괜찮네. 크로스 느려서 안 좋아했는데 요건 약간 괜찮고. 자, 네이마르 좋구요. 그래도 좀 느리긴 해. 그쵸. 은카팀인데 이 정도면 느려. 태어방님 들어가시고. 자, 아니면은, 이 자리에 제가 또 추천하는 선수가, 베일을 추천할게. 베일. 자, 여러분, 베일이 은근히, 대인 수비가 80이나 돼. 자, 그래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패스 좋고, 왼발이고.
근데 아마 CM의 베일은 여러분 잘 안 쓰실 거예요. 그쵸? 거의 안 써. 저만 추천합니다. 저만. 쓰면 써보면 좋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이 자리에 유상철 많이 쓰시죠. 유상철. 유상철. 자, 유상철 느낌이야. 거의 유상철 느낌이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일, 베일 추천하고 싶고, 베일 아니면 야야투레. 주인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 윤정환 오카? 윤정환도 괜찮다. 아, 윤정환? 윤정환도 좋죠.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투레로 갈게요. 투레. 자, 이분은, 아까 보니까 약간 수비 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투레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투레냐, 저기냐. 아, 고민돼. 데로시 넣을까, 데로시. 아, 데로시가 괜찮겠다. 아, 데로시 생각 못했네. 데로시로 갈게요. 데로시가 낫겠다.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자, 데로시 넣으면 속력도 빨라지니까, 데로시가 장점이 뭐냐면, 여기 포그바 났을 때랑 데로시 났을 때 차이 알려드릴게요. 자, 포그바랑 이제 데로시 났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 오카가 없네. 그 사도 돼요, 유카. 자, 포그바는요, 포그바는 위로 공격하는 스타일이야.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데로시는 여기서 위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춰. 그러니까 역습 때 포그바는 수비로 들어와요. 그게 데로시 장점입니다. 보시면 공격 참여도 보통에 수비 참여도 높기 때문에 데로시가 수비적으로 더 좋아. 이분은 아까 보니까 수비가 약하더라고. 그래서 유카 갈게요. 자, 5억 9천 데로시. 스케 9명이면 플러스 4 받습니다. 물어러는 플러스 4. 자, 그리고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라 8명 이상이면 받아요. 자, 12명이면 1명은 나가야 돼. 자, 그리고 CAM은요, 부동의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선수 토티 쓸게요. 자, 06W 토티 아주 죽이는 거의 전설급 선수입니다. 여러분한테 또 추천을 드리는데 갑 오브 갑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력 83, 스태미너 87, 자, 민첩 86, 이게 1카입니다. 1카죠? 자, 그 다음에 시작 90. 자, 히든 보시면, 자, 미친 히든도 한번 구경하세요. 자, 거의 얘는 원래급이야. 자, 화려한 개인기도 있고요. 피네스, 나 예리한 가마차기 빼고 다 있어. 자, 예리한 가마차기 빼고 다 있고, 저는 얘를 추천할게요. 3억밖에 안 해. 돈이 너무 많이 남네. 돈이 너무 많이 남아. 게임플레이 선호는 상관없어요. 게임플레이 선호는요, 저기 뭐야, 저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기 뭐야, 매니저 모드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 모드. 그쵸? 자, 06 토띠 3억. 이거나 살까, 나도? 자, 여기까지 뭐 팀 잘 짰죠. 잠깐만. 콤마가 없으니까 숫자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나중에 살 때 큰일 난다고. 아, 14T 호날두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데, 왜냐면요, 호날두 14T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써봤어요. 안 써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둘째 치고, 자, 비슷한 선수 많은데, 이거를 5,400 주고 사는 거는 조금 돈이 아까운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돈이 아까운 것 같아. 자, 근데 주인분이 너무 좀 말씀이 없으시네. 지금 마음에 들고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주인분이 말이 없으셔. 자, 여기는 호날두 쓸 수 있고요. 자, 아니면 또 괜찮은 선수.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유저들은 막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나 다른 거 써달라 요구사항이 많은데 너무 조용하시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생각 들고. 아니면요, 수아레즈도 괜찮고. 수아레즈. 또 하나 토레스는 안 좋고요. 토레스 질라타는 이분한테 추천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라카제트도 괜찮. 라카제트 괜찮고요. 라카제트 좋고요. 크레스포는 약간 그렇고 지금 이 정도 지금 55억 정도 되면 어떤 팀을 써야 되냐면요, 팀빨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선수를 가야 돼. 팀빨로 밀어붙이는 선수. 아, 수지 가시겠어요? 자, 수아레즈 13억짜리 어떠신가요? 이거 지리네. 야, 이거 하나 갑시다.
요걸로 밸런스를 맞추자. 얘는 얼마야? 얘는 2억밖에 안 해. 얘는 왜 이렇게 싸? 히든 때문에 그런가? 화려한 갱이 플레이메이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아레즈가 이거예요, 이거. 너무 잘 나왔어, 이거는. 너무 잘 나왔고, 시세 볼까? 시세도 뭐 별로 안 떨어졌네. 1카 기준 볼게요. 1카도 3,500에서 계속 위네. 아니야, 이거 은카팀이라서 은카 갈 거예요. 자. 다이버 있고. 오카팀이라서. 주인분, 이거 14T 수화에도 은카 가고요. 원하시면은, 이걸로 바꿔도 돼요. 이걸로 바꿔도 큰 무리 없어. 제가 볼 때, 속도 82, 얘는 얼마지? 자, 속도만 볼게요. 86, 좀 나네. 큰 차이는 없어. 자, 원하는 대로 가드릴게요. 네, 일단은 14T 수화레즈 13억 써볼게요. 자, 이래도 돈이 많이 남네. 자, 그럼 양쪽에는 호날두랑 피구 정도 가면 될 것 같아. 왼발이 없네, 지금. 왼발 없죠? 아, 베일을 가야 되나? 베일 피구 가야 되나? 아, 고민되네, 이거. 자, 호날두 다시 봅시다. 피구랑, 근데, 왼발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여기다 베일을 쓸까? 여기 베일을 쓰면, 아, 베일 여기 좋거든요, 베일. 베일 오카가 4억 3천이네. 이것도 괜찮은데. 아, 마티치 왼발이라고요? 아니, 공격에서. 마티치는 헤딩해야지. 마티치가 코너킥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마티치는 헤딩해야지. 얘가 저기 하면 안 되지. 자, 그렇게 좀, 그렇게 따지면 로우가 올려도 돼요. 그쵸? 아, 베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탑크로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베일은 시청자분이 원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베일 넣을게요. 나 베일 넣고, 자, 그리고, 자, 여기다 피고 갈게요. 사쿠라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사쿠라님 감사해요. 너무 과소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자, 땡큐. 자, 사쿠라님. 자, 토티가 아니라 여기 저거 뭐야. 피구. 자, 피구 가고요. 피구 오카 2억 3천이라고 쓸게요. 아, 수지 말고 호날두. 자, 호날두. 자, 호날두가 여기 제일 좋긴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남네. 솔직히 11 호날두 은카만 가도 충분하거든요. 14T 호날두는 내가 과소비고, 요렇게만 가도, 2억짜리 가도 11 호날두 은카 돈도 남고. 2억이었나? 잘못 썼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남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후보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쵸? 후보까지 산다면, 골키퍼 노이어도 있어야 될 거. 그쵸? 노이어 14W 노이어 은카 지금 몇까지 하는데 38억 들었어요. 38억. 많이 남았어, 돈. 대장이 확실히 싸긴 싸다. 그리지만 비에이라 갈까요? 야, 저분 비에이라를 가는데. 와, 비에이라. 아, 나 비에이라 은카 처음 본다. 와, 21억. 아니구나, 나 20만 2천. 20억 2천. 20억 2천. 아. 가격 돈 딱 맞네요. 돈 딱 맞아. 하시죠? 아, 지린다. 5번은 맞아. 근데 지린다. 아, 웃기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5번 맞는데 지금 저분이 선수가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는데 비에라 오카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순위 경기 올리는 이런 재미보다는 팀에 더 관심이 많고 비이라는 하고 싶은 거야. 제가 봤을 때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면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BAR이야? BA라?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금카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꾸신 건데, 그쵸? 솔직히 BA라는 1카만 써도 돼, 그쵸? 전 당연한 거죠. 얘 쓰면 오버를 얼마인지 보자. 오버를 보자. 아, 원하시면 하고요. 후보 안 샀어. 후보는 고민되잖아요, 저 같아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과소비야. 너무 과소비야. 지리긴 하는데, 너무 과소비야. 그냥 아까 그대로, 마티치 쓰세요, 마티치. 마티치로 가고, 후보를 몇 개 사면 되지, 후보를. 마티치, 자. 개간지긴 하지, 솔직히, 그쵸? 비에라, 이건 얼마냐, 이거. 아, 이건 50억이구나. 아, 스트라이커에, 수아레스 아까 있잖아요. 그거, 10. 팔렸다. 아이씨. 그래, 그리즈만. 그러면 이걸 추천해. 17억이면,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이거 어때요? 월베 호날두 어떠세요? 월베 호날두. 여기는 그냥, 아니, 월베 호날두 넣는 것도, 아니, 물론 은카는 아니지만, 얘는 예리한 가마차기 있단 말이야. 지금 호날두보다 여기 뭐 좋은 선수 사실 없거든요. 그쵸? 이것보다 좋은 선수 없기 때문에, 이거 과감히 은카는 버리고, 요거 하나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싫으면, 이게 싫으시면, 결국, 이 자리는 시즌카 중에서는 가래가 없어. 호날두 말고 가래가 없어. 코스타? 코스타도 그런데 좋은 선수가 아니야. 78밖에 안 되고 가래가 없어. 그나마 이제 수아레즈가 제일 나은 편이에요. 수아레즈가 이거 아니는 초보가 쓰기 안 초보라 해서 죄송한데 이거 아니 초보가 쓰기 안 좋습니다. 이거 요가 30억이네. 말도 안 되고. 이그아인이 왜 안 좋으냐면 예리한 저기 화려한 갱이가 없어서 화려한 갱이가 없어서요. 헤딩 따먹기는 좋은데 움직임도 좋거든요. 그래 날도 그래 호날두 가죠. 그래 월베 호날두 그래 여기 월베 호날두는 가야지. 자 10억 아까 얼마지? 10억 2천이었나? 10억 3천. 호날두는 더 오를 거야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돈 또 됐네. 아니야, 은카로 갑시다. 여기 마티치나 비에이라나 차이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얘는 쏘면 다 들어가. 월베 호날두는요, 쏘면 다 들어가죠. 진정한 활용 정점이지. 자, 호우호우님 말씀대로. 후보는 키퍼 빼고, 오케이. 키퍼는 왜 안 사세요? 키퍼는 필수인데. 자, 그러면, 후보로 비에이라, 은카 가야 되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일단 아자르 갈게요. 아자르 14티 아자르. 자, 아자르는요 피구 베일 아무 자리에 넣으셔도 되고. 자 아자르 오카 3억. 자 그 다음에 중앙 쪽에 쓰레. 자 여기도 하나 있어야지. 토티 말고 누구 쓰지? 누가 안 들어갔냐? 토티 말고 누구 쓰레 있을까? 이니에스타 쓸까? 이니에? 아니면 은카 써야 되니까 조금 가격 생각해야 되니까 이니에 가자. 이니에 돈이 얼마 남았지? 돈이 많이 안 남았어요. 좀 약간 이제 여기서 급을 떨어뜨려야 돼. 급을 떨어뜨려야 돼. 비싼 거 가면은 다 못 사. 제라드 갑시다. 제라드 제라드 가야 될 것 같아. 제라드 1억 5천 딱 좋네. 이런 게 진짜 후보지, 그쵸? 약간 급이 떨어져 있는데 후보가 어떻게 급이 똑같을 수가 있나. 06W 제라드 1억 5,400. 자 그리고 수비 쪽에서 여기랑 여기 쓸 수 있는 애 제라드를 여기 쓸 수 있으니까 수비 쪽에 골고루 쓸 수 있는 하나 또 갑시다. 나 또 누구 있을까? 마티디 케케 마스체라노. 마스체라노 맞나? 아 이 체라노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부스케츠도 괜찮고
마스테로는 맞네.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얘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얘 아닌데? 마티디? 그래, 에이시앙 좋다. 에이시앙 콜. 에이시앙 콜. 에이시앙이 좋은 게 키가 작아도 여기까지 쓸 수 있거든요. 에이시앙 콜. 자, 에이시앙 좋고요. 54 짝발 에이시앙 좋고. 1억 3천 밖에 안 해. 08 에이시앙. 오카 1억 3천. 자, 돈 좀 남죠. 자, 이제 에이시앙은 여기도 되고 풀백 다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돼, 에이시앙. 그래서 써도 되고요. 센터백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센터백. 센터백 누구 쓰지? 센터백만 되면 되는데.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08은 대장이고요. 자, 칸나는 비싸서 못 사. 칸나는 안 될 것 같은데. 6억이잖아. 안 되고. 키엘린이가 좀 싸지. 코시엘? 코시엘린 대장 아닌데? 그래, 키엘린이가 싸니까 키에 갑시다. 키엘린이, 좋아. 자, 키엘린이도 좋죠. 오케이. 키엘린이 갑시다. 페페도 괜찮겠다. 페페. 페페. 코시 아니야. 코시 아니고요. 페페는 2억 7천. 페페 되겠다. 2억 7천이면 약간 오반데? 딱 되겠다. 오케이. 페페까지 하면 딱 맞아. 자, 106 페페 2억 8천. 자, 다 됐어. 자, 이렇게 하면요, 정확하게 5억 5천 4백, 55억 4천. 자, 죄송합니다. 지금 55억 6천 있거든요. 돈 딱 맞아. 캠벨 대장 아니야. 캠벨 대장 아니고요. 자, 잘 나왔죠? 오버롤이 기대된다. 오버롤 너무 기대되네. 죽이죠. 야, 이 팀 잘 나왔다.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써야지. 피고 오카, 1061. 자, 주인분 마음에 드세요? 나 여기 추정치 해봐야지. 자, 마음에 드. 자, 구매 갑니다. 자, 구매 갑니다. 자, 지린다 진짜. 자, 사러 갈게요 이제. 아니, 오카팀이잖아요. 비이레나 마티치나 마티치 오카면요 비이라 각 성능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이씨. 베일. 자, 또띠. 자, 그 다음에 데로시. 그리고 데로시가 있기 때문에 데로시가 또 수미노 쓰면 죽이거든요. 데로시. 자, 22억이면 스케 한번 싸게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티치. 자, 그 다음에 로호. 자, 보아탱. 보누치. 보시마. 사르. 그 다음에 아자르. 자, 여자로 표시된 거는 저기 엄마 아이디로 들어와서 그렇죠. 미성년자들이 엄마 아이디로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 제라드 06W 제라드. 에이시앙. 페페까지. 정지 먹은 사람도 많던데. 정지?
야, 돈 남았네. 돈 딱 남아. 지금 돈이 3천밖에 안 남았어. 거의 딱 맞게 나왔죠. 좋았어. 다 넣었죠, 다 넣었어. 깔끔하게 잘 뽑았죠.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호날두 들어갔고 디나탈레 빠지고 자 오버롤을 굉장히 기대되는데 오버롤 자 오버롤 기대되죠 오버롤 야 장난 아니네 오버롤 자 포메이션 또 제가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페페 빠지고 따는데 왜 페페가 들어왔지? 보누치 보아탕인데? 로호 아 로호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땡큐 아 다 됐어 다 됐어 이분은 수비가 좀 약하신 편이니까 저 이렇게 하는 거 추천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오버롤 93, 94, 91. 자 죽이네 죽여 그쵸? 죽이네. 이렇게 내리면 굉장히 좋고요. 아 오버롤 죽여주게 나왔네. 자 거의 뭐 스페셜 캠이 못지 않은 그런 오버롤 나왔고 스위퍼 있으면 큐떡이 안 당하고요 수비할 때 훨씬 유리해 자 뽀대는 진짜 죽이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전술 좀 손봐드릴게요 자 여리형 전술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쓸게요 자 65 65 35 50, 90, 63. 자, 이거는 구글에서 여리형 전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순위 경기 엔진 바뀌고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포메이션 433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았어. 이거 말고 지금 스쿼드 두 개 있어요. 스쿼드 두 개. 요거 저기 뭐야 출정식 한번 할게요 요거 원래 출정식 잘 안 하는데 요거 한번 할게요 요런 거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 이런 팀은 한번 하겠습니다 XY 저는 출정식 하려면 이거 바꿔줘야 돼서 너무 귀찮아 패드의 슬픔이죠 20레벨 제가 안 할게요. 20레벨 안 하는 게, 없는 것도 있어갖고, 없어야 저는 체감이 더 나더라고. 20레벨 제가 안 하고 써볼게요. 그래야 더 체감이 좋아. 패드 이거 한 4만원 할걸요? 아우 진짜 팀 죽이네 상대편도 팀 좋네 네 스위퍼에 보아탱 나도 상관없고요 스위퍼는 이왕이면 자 스위퍼는 이왕 민첩 빠른 애 너무 좋고 이거 다음에 11억 스쿼드 자 그 다음에 25억 스쿼드 갈게요 스쿼드 두 개 있으니까 하는 게 더 좋더라고. 카드도 많이 나오는 경기라 아우 그게 아주 크대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슛 쏠 거야. 바이에른 미네는 70년대 세 번 연속으로 유럽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는데 사실 그때가 또 독일의 전성기이기도 했죠. 서독, 유럽, 월드컵에서 모두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저는요, 이 클럽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야, 보누치 진짜 잘 뺐네. 전통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바이에른 미네는 높게 다니엘 데로시 적산. 아, 아깝다. 멋진 헤딩 걸립니다. 딜레이 패스 전 잘 모르겠는데 있나요? 딜레이 패스, 패스 딜레이 전 잘 못 느끼겠던데. 아, 베일 좋다 진짜. 1타가 이 정도인데. 아, 호날두. 아, 지금 호날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날두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헤딩했거든요. 상당히 좋았어. 역시 월드야. 뒤를 받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운전세로 좋습니다. 공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 코너킥 좀 해보고 싶네. 코너킥. 아, 태클로 공격 차단.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지금 오버롤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뭐 별로 체감상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상대나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 1카 팀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패스 시도합니다만 약합니다. 자주서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애슐리 콜 첼시의 공격. 디에고 코스타. 와, 들어간 줄 알았어. 와, 놀랐다. 정확히 차기만 해도 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아닙니다. 아, 지금 골의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때린 것 같은데 옆으로 너무 빗나갔네요. 차선 선수도 보면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그냥 어이없게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좀 아쉽네요. 흘렸어요. 아, 아깝다. 야, 벨 이걸 못 넣네. 야, 벨 좀 실망. 이거 넣을 줄 알았는데. 아, 1카라서 그럴 거야. 저기 레벨이 1레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슈팅 기회 최고의 수비입니다. 골키퍼 멋진데요. 벨 아까 침투 죽였죠. 피톡 줬을 때. 결정적인 찬스가 올 겁니다. 패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로시 전반전 종료됩니다. 갑자기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아니야, 근데 레벨을 안 먹여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후반전에도 이런 어떤 이 불꽃은 어떤 접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팀 좋다 진짜. 그리고 코스타 첼시가 동조적으로 나오는데요. 코티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아, 공간 소화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패스 시도 하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공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군요. 우세의 보스윙화. 아, 보스윙화가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보스윙화 지금 제가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거든요. 드리블 슛.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아, 아깝다. 골킥 선언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까지는 지금 4시 매물 어떻게 됐지? 아, 매물 궁금하다. 이거 끝나고 매물 좀 볼게요.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경기가 실제 까보니까 경기 내용은 지금 상대편은 변변한 슛도 못 보고 있어. 아, 초로의 기회. 아,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 가로채는 수비입니다. 아, 멋진 수비.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줍니다. 로베 아자르 패스. 공격 펼치는 첼시.
공이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골찬. 이거 지금 시청자 팀이라서요. 아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군요. 김주영 콩카. 좋은 찬스입니다. 저는 스페셜 캠이라서 원래 5성 쓰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뭐야 55억 스쿼드 갔거든요. 대장 5카. 선수가 나름대로 팀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베일이 진짜 좋네. 터가 되진 않았으면 하지만은 아 진짜 저거 헤딩 못 다 먹네. 아 진짜 중앙에 있는 선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디에고 코스타. 시즌 베스트 마티치. 토티. 공유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가레스 베일. 남만 흘러갑니다. 7분 남았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베일 참여도가 3인가 그래요. 공유 차 높은 보통? 아마 그럴 거예요. 베일 진짜 좋죠. 뛰어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첼시 어드밴티지입니다. 선수를 놔두질 않는군요. 강력한 태클. 아 벨 또 벨이죠.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티치 좋아. 네, 지금 수비 라인은요 굉장히 좋아. 코러킹. 수비 라인은 진짜 초 A급입니다. 초 A급. 보누치. 아 보누치. 보누치 않았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 표정에서도 스스로 레벨 압력인 게 좀 후회스럽네. 아 나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찬스인데요. 나이샤. 보누치 히든이 좋아요. 키 크고. 바이에른 뮌헨 종료 직전에 만들어냅니다. 아 그야말로 환상적이네요. 네. 야 이럴 수도 있네요. 무승부로 끝날 경기 같았는데 이걸 뒤집으면서 만들어냅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열세로 평. 아, 팀 좋네. 아. 종료를 알립니다.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한 두 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었어요. 두 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 그렇죠? 경험치를 안 매겨서 베일 아까 베일 골도 솔직히 들어가는 웬만하면 그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쉽다 그거. 자, 일단 55억 스쿼드. 자, 여기까지 할게요. 팀이 겁나 잘 나온 것 같아.